G7이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최소 15%로 정하기로 합의를 했군요. 이재 기자. 네. 전 세계 주요 7개국 정상들이 모여서 말씀해 주신 대로 회의를 했습니다. 네. G7에서요. 여기에서 글로벌 법인세에 대해서 하한선을 설정했다. 이걸 쉽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저 세율 합의안이 도출이 된 그런 상황인데요. 이게 8년 만에 합의라서 네. 역사적인 합의였다라는 내용들이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또 다국적 기업들이 본사가 위치한 곳뿐만 아니라 실제 수익을 얻은 국가에 세금을 내도록 합의가 됐거든요. 이에 구글이나 뭐 페이스북 같은 글로벌 IT 기업에 추가 과세 또한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 최저 법인세율 얘기부터 해보면 주요 7개국 재무장관들이 이틀간 회의를 마치고 공동 성명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전 세계 130개국 국가의 법인세율을 최소 15%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여러 다국적 기업이 법인세가 낮은 나라에 사실 회사를 설립했거든요. 네.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게 관행이었는데 법인세를 적게 내려고 뭐 조세 피난처나 아니면 쉽게 알 수 있듯이 아일랜드 여기 이제 법인세율이 낮잖아요. 네. 이런 국가의 기업을 설립하곤 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조세 피난처나 뭐 아일랜드 같은 국가가 매력이 좀 사라지게 되겠죠. 또 법인세 하한선이 있게 되다 보니까 기업을 막 이제 유치하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법인세를 인하하는 그런 부분도 좀 잦아들지 않을까라고 일정 부분에서는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조세 회피처를 이용을 해서 이 세금을 줄이는 관행 이게 이제는 끝난 게 아니냐 이렇게 좀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 합의는 코로나19로 선진국들이 재정 지출이 꽤 심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국의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일단 막고 그리고 세수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격적인 합의가 됐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미국과 유럽에 좀 오랫동안 뭐 기간 오랜 시간 동안 버려왔죠. 디지털세 일명 구글세를 그 논쟁이 있었던 건데 합의점을 찾은 거네요. 네. 네. 이제 또 이제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더 있는 게 그동안 이제 구글과 또 구글과 같은 그 대표적인 IT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과세 분쟁이 들끓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구글세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매출이 발생하는 국가에 세금을 내도록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위치한 나라뿐만 아니라 사업을 하는 국가에도 세금을 내도록 하자라는 건데 사실 뭐 아직 구체적인 적용 기준이나 대상 등은 공개가 되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런데 뭐 구글, 페이스북, 애플 등이 주요 타깃으로 이익률이 10% 이상인 기업의 대상 이런 부분이 좀 유력하지 않나 관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매출에서 10%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기업이라면 그 10%를 초과하는 수익의 20% 범위에서 사업을 하는 나라에 세금을 내게 되는데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매출이 100억 원인 기업이 있습니다. 근데 영업이익이 한 15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영업이익의 10%라고 하니까 10억 정도잖아요. 그러면 15억에서 10억을 빼면 이제 5억 원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20%를 사업을 한 국가에 법인세로 이제 과세를 하게 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은 뭐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꽤 장사를 잘하고 그렇죠. 돈도 많이 벌어. 왔는데 네. 세금은 쥐꼬리만큼도 안 내니까 이게 사실 좀 불만이 있었던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서 한국이 조금 더 그런 부분을 좀 가져가야지 않을까라는 기대 또한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또 이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미국 이제 빅테크라고 해서 IT 기업들 입장은 어떨까 봤더니 의외로 또 지지 입장을 보였더라고요. 뭐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그리고 인도, 스페인 등 이미 세계 각국이 이 구글세를 도입했거나 도입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자칫 이제 반대 의견을 냈다. 다가는 전 세계 이제 공공의 적이 될 수도 있어서 네. 예, 울며 좀 겨자먹기로 이런 부분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럼 이쯤에서, 뭐 이런 생각을 또 하는 상황이에요. 예. 구글세 논쟁이 벌어졌던 거 그거 좀 짚어볼까요? 네. 네. 구글 코리아의 실적 아마 기억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꽤 놀라운 실적이었습니다. 네. 왜 놀랍냐고 말씀드리면은 사실 지난해 매출이 2,201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155억 원. 근데 네이버 매출이 5조고 카카오가 4조였거든요. 네. 근데 구글이 이거보다 훨씬 적다라는 데에서 굉장히 사람들이 이게 말이 되냐라고 네. 사실상 생각했던 게 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사실 한국의 앱마켓 작년만 하더라도 구글 플레이어 스토어 여기 이제 장사를 하잖아요. 그쵸. 그 매출만 보더라도 벌어들인 매출이 5조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러한 매출이 모두
결국 이제 싱가포르에 있는 구글 아시아 퍼시픽 매출로 잡혔기 때문에 한국 매출 실적으로 잡히지 않은 겁니다. 이에 한국에서는 뭐 장사 이렇게 잘하는데 정작 세금이 이 정도밖에 안 내냐라는 얘기가 이제 자연스럽게 나온 거고요. 미국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취임 이후에 이쪽에 대해서 관심을 뒀습니다. 법인세 인하 경쟁 이런 제동을 걸기도 했고 제니 옐런 미국 재무장관 같은 경우에도 이번 이렇게 합의가 나오자 꽤 고무적인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글로벌 IT 기업들이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법인 세율이 낮은 곳에 법인을 세워서 세금을 덜 내게 된 게 꽤 오래된 일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합의를 두고 이 100년 된 국제 법인세 체계를 바꾸는 획기적인 기회, 계기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제 큰 기준은 이제 정해진 거고 이제 구체적인 거 좀 더 논의할 건 남아 있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IT 기업에 대한 법인세 부과 문제는 사실 좀 꽤 어려운 숙제들이 현재 남아 있다라고 하면서 좀 잘 봐야 됩니다. 이렇게 좀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왜냐하면 135개국 거의 뭐 140개국을 설득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기에는 중국도 포함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자, G7은 이번 주입니다. 11일부터 13일 이 G7 정상회의 에서 합의안을 통과시키고요. 그리고 다음 달 뭐 주요 20개국 G20 재무장관 회의를 거쳐서 최종 결과는 한 10월 정도에 나오지 않겠느냐. 이쯤에서 이제 G20 정상회의나 OECD 회의 이쪽에서 최종 결정안이 나오겠다. 이렇게 좀 예상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새로운 국제 규정으로 이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중국이나 인도 이런 부분에서도 설득을 시켜야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 합의로 세수 감소가 불가피한 곳도 있을 거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아일랜드를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법인세율이 제일 낮습니다. 낮은데 한 12.5% 낮은 법인세율 이런 부분으로 좀 상대적인 뭐 이런 부분을 좀 노리는 입장에서는 좀 매력적으로 이제 부각되는 부분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뭐 여러 가지 기준들을 이해하고 가려면 아무래도 이익을 좀 두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반발도 좀 나타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법인세율이 15% 미만인 국가들의 반발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실제 이게 공정과세가 실현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나타나는 게 아마존이 대표적으로 해당이 되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매출은 꽤 벌어도 영업이익률은 잘 안 납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아마존에 대해서 특정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고 영업이익률이 낮다 보니까 세금 회피해도 됩니다라는 면제부를 또 주는 꼴일 수가 있잖아요. 이걸 좀 경계를 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에 역사적인 합의의 허점들을 보완하려면 여러 가지 좀 필요한 과제들이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듯합니다. 네. 일단은 이런 다국적 기업들이 이제 세율이 이렇게 정해지니까 우리 정부로서는 사실은 일단 세수가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우리나라의 글로벌 기업 중에도 삼성전자가 있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그것 좀 짚어볼까요? 네. 일단 우리나라는 얻는 것도 있고 잃는 것도 있는데 그거를 대중해보면 어떻게 셈이 나올 것인가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텐데 뭐 일단 여러 가지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해외 법인에서 올린 수익에 대해서 법인세를 해당 국가에 내는 걸 좀 인정했기 때문에 이런 입장에서는 뭐 큰 영향이 없다라고 할 수도 있고 한국의 법인세율 수준은 약간 좀 여유가 있대요. 무슨 얘기냐면 최고가 법인세율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를 포함해서 한 27.5% 순위라고 하고요. 최저도 한 17%? 네, 맞습니다. 최저도 이제 17% 순위이기 때문에 15%랑 이제 비교를 해봤을 텐데 상대적으로는 좀 여유가 있다, 그쵸. 갭이 있다라는 부분이고 근데 한편으로는 그래도 준비하고 대응할 점이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나타나고 있는 게 현재 구글, 뭐 아마존 대변인들은 이래 좀 공식적으로 합의를 지지하고 나서지만 사실상 무언가 회피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도 않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구글 같은 경우에도 앱장터, 플레이스토어에서 이미 콘텐츠 수수료를 올리는 그런 움직임이 또 보이기도 했잖아요. 이런 부분은 좀 빠져나갈, 그러죠 구멍을 만들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우리나라는 워낙 이제 수출 중심의 경제 체제 이런 부분에 이제 축으로 있다 보니까 향후 최종 합의안이 나올 때까지 좀 면밀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현재 그 미국과 EU가 기준을 두고 이제 조율 중입니다. 우리나라는 시총 세계 15위 기업, 바로 말씀해 주셨다시피 삼성전자가 이 대상 기업에 또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리고 디지털세 도입해 OECD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으로 뭐 휴대폰, 가전, 자동차 다 우리 글로벌 기업들
기업들 중에서는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서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 등이 이쪽에 다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해외 쪽에 법인을 두고 움직이는 기업 입장에서는 과세 부담이 또 생각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보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에 내는 세금보다 우리나라가 해외에서 내는 디지털세가 더 많으면 이제 좀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무풍지대, 마냥 좀 안전지대는 아니다라는 얘기도 나오는 거고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런 자연스러운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